지금 외국인 심사 받거든요. 저는 먼저 지금 찾아버릴게요.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떨리고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잤잖아요. 내 캐리어에서 터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긴조스루? 아니, 세. 세? 어. 이가이야나. 아트이 뭔데, 데모. 뭐야? 뭐해? 일본인의 긴장 푸는 법. 왔다. 아빠. 아직 왜 이래? 만났어, 반갑습니다. 가자, 빨리 가자.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 안녕. 우리 진짜 조그만데. 은영이 언니도 그만하다. 얼굴이 너무 조그만데. 은영이 언니도 보고 제 얼굴이 왜 저렇게 조그만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배는 안 고파? 어. 아, 더 죽는 줄. 안 피곤해? 어. 이거 지금 덥다 얘기한 거 갑자기 무더위가 그니까 깜짝 놀랐다 더워서 대답을 해야지. 신발 귀엽다. 한국에 왔다 드디어. 감격이다. 내가 설레서 잠을 못 잤다니까. 비행기에서. 그니까 엄마도 그랬대. 아빠도 그랬나? 응. 다시 나대가 잤다. 허머 본다고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다. 아빠가 막 옷차림도 막 깨끗하게 입으라고. 아, 좀 많아가지고 지금 엄마 차로 왔대. 엄마 차 바꿨는데 이제 왔네? 왜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왜 회색이네? 엄마 왜 이 색이 좋대? 아, 그건 뭐야? 진짜 웃기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안 맛있다? 맛없다 이거. 파스텔라 이거 혹시? 파스텔라 아니면 파스텔라 아니야? 한국의 휴게소 음식이야. 근데 말은 다 알아듣는 거야? 대충. 아니 빨리면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빨리면 못 알아들. 한국 가가지고 맞겠다. 아유 광주. 너무 행복해. 2년 만에 먹는구나. 그니까. 아우 갑자기 눈물이 날라가고. 나도. 아직 아까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도 아까 눈물 날라 그랬는데. 뭔가 사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알았다. 야, 토모랑 인사하라. 안녕하세요. 토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토모랑 같이 운동해라. 같이 하세요. 같이. 가르쳐 주세요. 저 운동 잘 못해가지고. 야, 네가 PT 받았는데 네가 알려줘야지. 기다리고 있으니. 맞네요. 아, 네. 좀 이따가 봐요. 친구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 고래가 한국어 휴게소요. 니혼자 진짜 지가 못네. 그때가 스바라시요. 그치? 아, 다르고 싶다. 음식이에요. 휴게소리면 한국 요리가 한식이야. 아, 슬픔. 진짜 이거 것 같아. 안 어색해? 엄마 이거 봐. 영상 보고 토모가 어딘 거 좋아하는 거 알았나? 짜잔, 토모의 첫 휴게소 음식입니다. 아, 너무 싫다. 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喋れるけど, 난데. 아마추어는 한국어야から, 失礼なこと言わないとめっちゃ怖いね。 言えるけど, このタイミングこういうふうに、いろいろ考えてしまうから。 잘 먹겠습니다. でも, 어머니, 어머니는 왜 했나? 응, 그때. 예, 食べていいの? 응. 맛있어요. 고맙게 잘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응. 고래야. 응. 너무 맛. 이게 진짜 소떡이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좀 맛있겠다. 한국은 이거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야. 소떡이야.
전자전지가 어머 한국 음식 입에 맞아? 아 진짜 맞습니다. 이제 알아듣겠다. 진짜 맛있습니다. 어머 문제가 있노? 야 말아 이쪽하다 장난이 장난이구먼. 비가 오다니. 터머 짜자잔 짠짠 이겼어요. 반대 나 미쳤나봐. 진짜 우주 조그맣다. 와 자세 진짜 얼굴이 조그맣네. 너무 이렇고 와 진짜 귀여워. 감사합니다. 얼굴을 너무 맛있어. 아니 영상에서는 그렇게 둘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제 언니야 봤을 때도 우리 닮았어? 누가 교대 닮았어? 제대로 말해봐. 우리 작겠다. 우리 작겠어. 이거 뭔가 비슷한 거. 아 비슷한 거. 술 마셔. 그럼 술 마시네. 어. 좀 아이스. 그게 그 고기라고. 한우.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새벽 4시 5시거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릴까? 우와 진짜 냄새 대박이다. 와 이게 얼마나 귀여워. 맛있다. 어? 다음 분 전에. 맛있다? 왔어? 돌아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와 2년을 기다렸다. 진짜 건배. 건배.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미쳤다. 너무 맛있어. 뭐였어요? 육개장. 아빠가 뭐? 뭐? 잘 미쳐 못파. 어른들이 좋아할 거다. 해봐. 앉아. 심볼도 생겼어요. 우와 뭐야? 기계. 마사지 기계가 움직이는데? 어 왜? 앉아. 할 거지. 저 좋아요. 아프지? 아프지? 아파하네. 아니 어떻게 토모가 저렇게 정리 잘하노? 네가 너무 마음에 드네. 응 정리 정돈하면 너무 좋다. 제가 저기 가서 뭐 하나 싶었지만 정리 정돈하고 있었구나. 너무 버려버렸어. 진짜 재밌다. 바보 잘 잘해. 너무 맛있어요. 그래 너무 맛있어요. 아니 여러분 토모는 시켜서 밥을 해가지고 얘는 진짜 한 번도 안 깨고 잤다니까. 맛있어 이거. 이거 완전 맛있다. 정말. 그치? 잘 잤어? 해봐. 잘 잤어요? 해봐. 저는 잘 잤어요. 안 물어봤는데 왜 이 여자 내놓 진짜 운동 처돌이 아니야? 다스님 미국에 있을 때 다 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놔두고 와서 얼마나 불편했던지. 한국 프로테인 인디스가 어떤 맛이에요? 맛있어? 응. 일본에서 산 거. 지금 당장 급해서 산 거. 네? 그리고 이거랑 토모가 지금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약간 진정해. 그리고 얘는 어머니가 예전에 줬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몇 개 사봤어요. 여러분 저희 동생이 애플스토어 가서 이거 두 개 사다 줬거든요. 저희가 제가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까 모든 전자제품이 다 요 110볼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원두 급하게 편집해야 되니까 이거가 그래서 애플에 물어보니까 요거를 사면은 이렇게 앞에 갈아 끼우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갈아 끼운 거지. 감사드립니다. 인사만 하러
맞아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톰은 톰은 맛있나? 맛있나? 오이지? 아 맞아. 톰은 낚시 좋아한다. 낚시? 아 낚시 좋아. 어릴 때부터 아빠랑 자주. 아 진짜. 아빠는 토모 있잖아. 맛있는 거 많이 해주 사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먹고 싶은 거만 고등도 많이 시켜주고 싶고. 여러분, 저희는 지금 엄마 아빠랑 주말 나들이를 갈 거예요. 원래 오늘 갈 생각이 없었긴 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에만 있기 그지. 뭔가 고노비 오가심. 너무 신선. 너무 신선해요. 생각보다 물이 깨끗한 걸? 네. 그지. 아까나 있어. 우와. 아 좋다. 아 똥.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대박. 우와 너무 예쁘다. 완전 가을스럽다 가을. 우와 세심히 이렇게 코코를 기다리잖아. 그니까 예쁘다 그지. 여봐요 코스모스 예쁘다. 시린잖아. 시린이네. 너무 예쁘죠 여러분. 메르 루이 씨는 뭐가 키리에다 갔나? 요크 매니아 키드 오게 거저도 뭐 뭐야 요 타프 미니 센터 지금 안 오고 가이를 돈이 있다. 우와 예쁘다. 우와 너무 예쁘다 진짜. 우와 우와 대박이야. 예쁘다 그지. 떡이를 예쁘게 너무 하나 여러분 예쁘게 떡이를 와서 여러분 너무 귀엽죠. 와 여기 완전 대박이다 진짜 여기. 예뻐. 그러니까 저기 지금 벌에 완전 둘러싸여져 있는 거거든요. 괜찮은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수박같이 생겼다. 우와 뭔가 시골 가고 싶어졌다. 나 지금 말라가지고 물 마시던 거 보지 마.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역시 한국 카페 맛있어. 오 물이 보인다. 짜잔 왜저 웃기 오늘 카페. 우와 멋있지? 여보 회원을 할 거니 안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너무 먹고 싶네. 여보 니혼도 진짜 지겹구나. 야마노 간지 뭐. 뭐 이거 뭐야 대체? 안에 크림 있으면 대박이겠다. 완전 맛있겠다. 뭐 크림 있는 거 같은데? 와 완전 좋아. 크림 있다 크림. 저녁 먹는다고? 맛있다. 진짜 평화롭다. 그러네. 엄청 진짜 평화로운 시골 마을 같다. 맛있다. 근데 진짜 니오이가 코요노가 진짜 스키잖아. 진짜 너무 좋다. 가만 있어. 너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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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먹고 있다 했듯이. 한국의 어? 텀백스. 한국의 덴도. 와 진짜 너무 날씨 좋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옛날 한국 느낌. 우와. 저게 뭐야? 맛있습니다. 딱 일본에는 오리고기가 잘 없더라고. 여름 냄새 너무 좋아. 모기향 냄새. 난 모기향 냄새 너무 좋아. 근데 아빠 닮았네요. 가마 선수 독살만 가서 골프네. 거의 이게 말했어. 어머 이거 한국 한국주 한국주. 어머 사비메 때문에 한국 전통 음식. 짠짠. 아빠 아. 난 안 먹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와인 와인. 와인. 그래 한국의 와인이다 그게. 그래 한국이 많이 진짜 맛있어 엄마 대박. 잘 안 팔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토마토 맛있게 열심히 맛있어. 톰은 막걸리 진짜 잘 먹는다. 톰모가 이거 도수 있냐? 도수 있어. 엄청 사야 되고 먹으면 약도 없다니까 언제 그거 안 먹어야 된다고. 그래. 진짜 너무 좋다.
대박이다 지금. 그지 너무. 아 안녕. 안녕. 사진 찍어라. 안녕. 감사합니다. 사진 쪽을 선택해 주세요. 2, 1. 아, 더 가까이서 찍었어요. 어, 콜리는 숨이 쉬었어요. 야, 스카라시. 자, 여러분 염색했어요. 머리 자르고 제가 원래 하이라이터였잖아요. 너무 역시 그 미용사분이 말한 대로 너무 막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머리 좀 톤 다운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어두운 브라운이 될 줄 알았더니 완전 흑발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것도 뭐 금방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 시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편집 있고 일 있고 또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미뤘던 일들을 처리하고 한다고 둘이서 오붓하게 뭔가 시간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한국 와가지고. 그래서 토모가 굉장히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장이랑 둘이서도 놀고 싶은데 하면서 속상해 하길래 오늘 드디어 이 대구 시내를 좀 구경시켜 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지금 했거든요. 이 옷 기억하시나요? 제가 룩북에서 입었던 거? 이렇게 약간 갈갈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나가기 전에 요즘 제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향기템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몸 피부가 엄청 건조해서 손도 엄청 잘 트는 편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날이 추워지면 무조건 핸드크림 필수 이랬거든요. 손이 터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 추운 겨울날에 따뜻한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하 추워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향의 그런 핸드크림을 이렇게 딱 발라주는 그럼 또 제 손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기가 폴폴 올라오는 그 감성을 저는 진짜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향이 그 해의 추억을 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올해 저희의 추억을 담아줬으면 하는 향을 발견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바로 올해 새롭게 런칭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타임넘버의 핸드크림인데요. 요즘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50번, 91번, 11번 이렇게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정말 자연의 향을 최대한 표현을 해서 인위적이거나 저렴한 그런 향이 아닌 맡으면은 진짜 자연 그대로가 느껴져서 너무 힐링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뭐 화이트 머스크 아니면 뭐 베이비 파우더 그런 향만 써다가 이런 자연의 향은 제가 처음 써보거든요. 뭔가 옷차림도 그렇고 행동도 뭔가 차분해야 될 것 같은 어른스럽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인위적인 향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향수를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은 아닌데 이 제품들은 저희가 둘 다 약간 향수 대용으로 사용할 만큼 향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도 진하고 오래가는 세 가지 향 다 너무 좋지만 굳이 제가 한 가지 뽑아보자면은 쌉싸름한 풀향이 나면서 서브향으로는 허브향과 라임향을 곁들인 요 11번의 인드스테이 향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약간 새벽에 짙게 안개낀 숲길을 걸을 때 날 법한 그런 풀향, 숲향, 풀향 이런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분명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토모! 토모의 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모도 머리 완전 짧게 잘라가지고. 아니, 안녕하세요. 니가 이 지방 스키. 저는 50번 서울보다 この 匂いは ラスベガス行ったんですけど そこのヨーロッパの高級百貨店 の時にもすごいいい香りがしたんですよ。それととかっていう느낌の店が머스크 우디 향으로 우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실 그런 향인데 고진뜨끼니와 스웨터 입는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포근하고 따뜻한 향. 뭐 네트가 몇 점 5위. そんな汚い言い方せんといて温かい体なんですよ。温かい体なので 토모의 그런 체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중성적인 향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센슈얼 로즈 머스크 센트의 91번 원더 바이브 향인데요. 이거도 좋은 냄새네. 그지? 엄마니 나만의 바라. 생장미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진짜 꽃집 그 자체. 또 이렇게 떡
핸드크림뿐만 아니라 같은 향으로 핸드워시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도 계속 써왔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50번 갖다 놓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제는 네, 생활するのに 핸드워시 나갔다라 生きていかれへんよ. 1日 10回ぐらい 하라고. 맞아. 이제는 세정력뿐만 아니라 요 카오리모 So. 아이지니 소토 이때 키테 좋은 씻는데 좋은 향이 나오면 아 갔다 와 진짜 패키지도 완전 갬성템이라 가지고 화장실에 놔두고 쓰니까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거 있잖아. 선물용으로도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요 핸드크림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우리 그 일상中で 뭔가 好きな 순간이 그치 나도 야, 나이지니 진짜 나가니 처음 이렇게 발랐을 때 향보다는 저는 요 잔향이 진짜 찐인 것 같거든요. 일본에 있을 때도 오토모가 맞아요, 여러분. 요거를 저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해줬었는데 だって 僕 요크 요리 쓰잖아요. よく 니니크 臭く ないじゃないですか. よく 유인ちゃんから 臭い って言われるじゃないですか. そういう時に ポンと 이거 使ってあげると 一気に 유인ちゃんが 僕のことを大好きになりますと. くどんどんあにが。あざう。主婦にプレスアイテム。あてて、よ、オリーブ用のさ、半丁으로만、じゃじゃん。おー、セットのやつです。オッケー、3丁기획セットを판매가되는데또우리토모토모구독자분들을위해서타임넘버에서10월16일까지기획세트랑단품을할인해주는기획전을준비를해주셨더라고요. 관심있으신분들은참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네, 네그러면은바로방에넣어가지고비르스이신에진짜오랜만에가지뭐여러분너무너무기대되는데요아또何がすごく今楽しみかっつったら、응、ついにお揃いメガネ作っちゃいます。뭘お揃いや何をユンちゃんと同じあれを作るんよ俺ネット同じおネットユンちゃんと同じトが3年前からずっとそう3年前がゆついに드디어여러분그러면은바로출발을해보도록아마이마우食べたい。美味しい。美味しい。めっちゃうまい。ボヨジョ。めっちゃ甘い系のパンやと思った。うまった。うわ、めっちゃうまいよ。めっちゃうまい。めっちゃ美味しいじゃん。なんか僕らはやもんね。なんか勉強できそうな勉強になるよ。でもこっちの方がおしゃれ。어두운데좀밝아줘これが一番無難。어디로하세요여러분아니トモ데리고이感じのところ行こうとしたけどトモちゃんが국식당한국식당가고싶다해서한국식저도사실동성로에대학생시절여기없었기때문에맛집을잘가보지못해서모르는데친구들이뭐그럼신라식당가라이러더라고요그래서신라식당가고있습니다사실토모가한국온지얼마안됐기때문에예쁜그런것보다는그치맛있는거를메시끄는니난근데맛있기도맛있다고네가파스타별로안좋아해서그런거메시니예쁘사와일하는거예쁘사오맛있어봐헐완전일본요리부터일본뽑네뭐야오맛있어보이는데괜찮은데엄마아빠랑있을때괜찮은데뭔가부끄러워서응初めてこうやって二人で出たんだなんちょんねまだ何もしてないのそれではちょんねなんか甘いあったうん이거가단식이야단식이럴수없어요이거가단식이야진짜맛있어손님이나받았기때문에
뭔가 설레요. 뭐 쇼핑을 조금 해볼까. 그건 아니 아까 전전 미세 또 오버했잖아요. 다 까먹었어요 저도. 혹시 가고 있네. 안 돼. 안 돼. 우와, 오시로 쓰다 너무 가와이. 귀여워. 머리가 다 이렇게 보이지. 이제 들어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과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아, 나 너무 놀랐어. 갑자기 막 쫄깃쫄깃해서. 아, 귀여운데? 예뻐. 코코가 니가 먼저 이렇게 되는데. 아씨, 여러분. 이상한 거 선택됐어. 친구가 추천해준 거 왔어요. 우와, 나도 처음 와봐, 여기는. 되게 좋다. 아, 쉘이 너무 귀엽다, 그치? 아니 이거를 어떻게 먹겠다고. 도희한테 고래 크루트 머리하네.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우, 제가 이런 카페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많이야? 말다 바닐라 맛이라고 해가지고 시켰는데 바닐라 맛이 아니에요. 많이 오고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말 걸어 주셔가지고. 맛있어 여러분. 남모 프랭크 때 이 드트 저희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니까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 맛있네. 야 아마크 났다. 이거 전부 크리머였다니요. 아 물이 망함 망함 마이무 마이무 우리 위 야 아마크 전부 저거에 놨다. 이게 뭐고 이게 비주얼로. 불고기상 어디? 나무 나인다 그. 맛있다. 아. 저희가 몰티저스 이거를 크리스마스 때 겁나 많이 먹었어. 크리스마스 어머니였어? 그날 크리스마스 진짜 어머니였어. 그러니까 신호가도 그때잖아. 또. 조명맛집이냐? 오늘은 오늘을 만나는 여러분. 저 오늘은 내 머리 조시가 너무 맞아. 토모 지금 머리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마이가미가 쓰고 실패했었어요. 완전 오늘 가을가을한데 또 가을에 게시하는 일단 매수도 되는 거야. 와 안녕하세요. 야, 여기 구로 보이기도 진짜 미안하다. 여러분, 이런 때 휴게소 다리 つけて 아げると 와, 진짜 힐링. 우리의 포토시노 보이게요, 이래요. 풀마트 해주셔서 저도 합격했습니다. 보셨나요? 제대로. 아, 민망. 진짜, 아따나카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너무 귀여우시다. 우와 예쁘다.
이렇게 커다란 그게 있다니까. 저희 집에 무슨 얘기? 거짓말 아따라 난이 가격 어때? 우리 집 전용 토목커프 토끼 뭐라고? 토끼 토끼라고 아니, 이거? 너무 큰데? 그지? 진짜야 제 사이즈 내 기준이로 진짜 사이즈 안 특이하다 오 이것도 예쁘다 이거 사실 여러분 다 못 찍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全員 또 놀다 갔다는데요 좀 시간이 맞아요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진짜 아 진짜 죄송해요 혼나 하지마 이제 아까라 놀랐어요 진짜 아유 깜짝이야 근데 한동이 그래 아, 너무 감사하네 우리보다 그만큼 되냐고 얘도 있다고 지병형 무조건 손 씻어주는 게 저희 3년간의 습관 아니겠습니까 행복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진짜 이렇게 씻잖아요 그럼 진짜 손에서 좋은 냄새가 계속 가요 1日 아선데 스카리다けど また ここから始まるみたいな 아, 그 나갈 때 맡으시면 생각해. 여러분 진짜 정말 냄새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괜찮죠? 뭔가 정말 새로운 스타일, 그지? 야, 네 내랑 똑같은 거 산다 해놓고 결국엔 이거 샀노. 그치? 야, 유인씨, 우리 만지대 유인짱도 이슈네스 거니고스. 유인짱은 뭐 전부 뭔가 違うつさ 다시 기타가라. 그래가 뭐 또 가와이. 여러 쇼핑してきたんですけど 했는데. 완전 짜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뭘 뭐야? 컵이 컵이에요 토모의 전용 컵을 샀어요 토모꽃만 살라 했는데 토모가 어떻게 이긴 거지 またここで俺がすごいこだわりを 유인ちゃん 見せつけちゃってしまいまして でも めちゃくちゃ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니 이게 새 거가 없어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지 짜잔 씻어줘 긴데 처음에 싫어 싫어 하다가 내가 아닌데? 야 귀여운데? 이거랑 완전 어울리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そういうこと 유인ちゃんの 言葉とか 特に 레인보우 나 너무 웃겨 수염이 무지개인 게 마음에 든대요 この日 레인보우 見た 瞬間 사러 갔 맞아 너무 웃겼어 こうやって 편지 하면서 다 白い 作り 빵 하면서 편지 쫙やって 아이고 그리고 우리 이거 없어가지고 아 30엔でした 야스이 400원 토모의 목걸이랑 아니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또 무조건 이게 좋대요 遠くから見たらめっちゃシンプル見える <笑>シンプルでも近くで見たら実はここにお花がありますよっていうシェファリョポイントなのおーイエスRGはいこれがマジで真面目だ 요런 반지도 하나 샀는데 토모용으로 샀는데 제가 그래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도 끼고 다니게요 そうそうそう 그냥 오플링이라가지고 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뭔가 지혜의 마인드가 유인ちゃんも 作れたら 뭔가 가오 기인 아 맞아 우리 얘 이쯤 써야돼 これ めっちゃ悩むんやけど 뭔가 이바케 つけて 맞아 유인ちゃんも 使えるし 니모 使えるし って 가오ことが 多い 아 케이크 아까 주셔가지고 아까 뭐 근데 이거 완전 먹고 싶었는데 그지? 어 엄마야 우리 めっちゃ 迷ってた 야つや 맛있어? 허! 맛있지? 우리로 타입은 めちゃくちゃ 바깥에 하루 뭔가 이 메가네가 진짜 기분이 얘기해 네 그리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일단 알뜰폰을 사기는 했는데 제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산 거거든요 일단 니노 携帯 다시 데미대 데이터とか 와이파이とか 나かなか 使えないから 대박 대박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 못해 우리 나는 요리 아이고